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이제는 타이어를 갈 때가 됐습니다. 물론 보기에는 조금 더 터도 될 거는 같은데, 생각보다 이 타이어 컨티넨탈 타이어인데 괜찮더라고요. 컨티넨탈 타이어 그리고 가격도 좀 나가고 있는 편이고, 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장착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이제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. 예. 한국 타이어로 교체를 했고요. 다이나믹 프로 HPX라는 걸로 바꿨습니다. 뭐 스탠다드인데 약간은 더 좋은 그런 타이어고, 금액은 16만원 줬습니다. 근데 지금 바꾸고 난 다음에 살짝 운전해보니까 컨티넨탈보다 훨씬 조용하고 부드러워요. 타이어가 약간 승차감도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. 제가 차를 구입한 지 이제 2년 4개월쯤 됐습니다. 지금 주행거리는 약 72,800km고요. 이 시점에서 리콜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됐던 부분들 이런 걸 한번 점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연비는 지금 20km 나와 있는, 리터당 20km 나와 있는데, 제가 전체 7만을 탔을 때 전체 연비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전체 누적 연비는 현재 보시면 리터당 18.6, 공인 연비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확실히 하이브리드가 연비는 좋게 나온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. 이런 점은 뭐 좋은 것 같아요. 여태까지 사실은 투싼에 뭐 이런저런 문제점들 좀 있었는데, 공식적인 부상 수리 통지 이런 거는 지금 보시면 터치 패널 스위치, 도어록 어셈블리어 뭐 그런 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냉각수 스위치, 고기 무상 통지 소리 있었는데, 저는 뭐 그게 괜찮아서 따로 수리는 받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공식적인 건 아닌데, 지금 디스크 정비한 내용인데, 브레이크가 이렇게 후진할 때 낑낑 소리가 나요. 그래서 뭐 교체를 했는데도 계속 소리가 납니다. 그거는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리고 뒤에 뭐 가니쉬 어셈블리 뭐 테일 게이트, 이게 뭐 조금 잘 부착이 안 돼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. 이건 제 차만 그런 것 같아요. 제 차의 어떤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제가 트렁크를 열어서 보여드리겠지만, 이제 여기 보시면 엔진 오일 증가에 따른 대책이 지금 보시면 ECU 업그레이드입니다. 근데 이걸로는 분명히 다른 동호회 분들이나 유튜브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지금은 일단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한번 냄새를 맡아보고 다시 되는지 안 되는지, 해결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마 안 됐을 겁니다. 안 된다고 했었으니까 동호회 분들이랑 유튜버 분들이. 하이브리드나 그 다음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1.5 터보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요인이 휘발유가 들어가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,
이제 ECU를 업그레이드해서 그걸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제 차도 ECU를 업그레이드를 했어요. 근데 과연 그러면 그걸 했을 때이 엔진오일이 유입이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냄새로 확인만 할게요. 지금 보시면 엔진 오일이 조금 양이 많아요. 예. 여전히 휘발유 냄새는 납니다. 그래서 ECU로 제가 보기에는 해결은 안 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정비소에 가면 전에는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일단 매뉴얼은 15,000km였어요. 근데 정비소에 가면 10,000km에 교체하라고 했었거든요, 제일 처음에는. 근데 이 이슈 아니 이거 엔진오일 그 휘발유 섞이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. 지금 5,000km에 엔진오일 교환을 정비소에서 권유하더라고요. 아마도 이 이슈 업그레이드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예. 뭐 이게 물론 조금씩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한번 계속 점검을 해야 될것 같고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